안녕하세요. 6월 9일 투데이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제 해외여행 규제 완화 소식입니다. 뭐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잇따라서 이 해외여행 재개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먼저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당장에는 뭐 해외여행 규제를 풀고 해외여행을 허가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해외여행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겠죠. 각국 서로 협상할 부분들도 있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이 해외여행을 이제 허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그룹이라는 게 구성이 됐어요. 그 백악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팀이라는 곳이 있죠. 이곳과 그 다음에 국가안보회의 NSC가 이제 이 대응팀을 이제 주도하고, 이 전문가 그룹을, 그다음에 질병통제예방센터라든가 여러 이제 미 정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앞으로 해외여행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조만간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영국이라든가 또 유럽의 한 26개국, 그 다음에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죠. 그리고 멕시코와 이제 캐나다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육로를 통한 비필수적인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로 지금 현재 육로를 통해서 여행 못 가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제 풀어갈 건지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실제로 이게 발표가 어제 됐는데, 이게 어제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됐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세계 각국에 대한 여행 권고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완화를 했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완화를 시키는 걸로 봐서는 해외여행 재개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어제 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걸 보면, 먼저 한국이 원래는 강화된 주의라고 해서 2단계였는데 이게 아주 제일 낮은 수준이죠. 1단계 일반적 주의로 하향이 됐고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이 그 총 4단계로 이 여행 권고 에 대한 그 단계를 나누고 있는데, 4단계가 가장 강한 거죠. 여행 금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여행 금지를 시킨 나라들이 뭐 일본을 포함해서 프랑스, 독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을 포함해서 총 61개국이 4단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행 금지 국가죠. 그런데 이들 나라에 대해서, 61개 나라에 대해서 모두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하나 내렸어요. 3단계가 여행 재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점점 이 여행 권고 사항에 대한 단계들을 낮춤으로 인해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 뭐 이번에 이렇게 여행 권고를 완화한 데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죠. 이제 유럽 순방을 위해서 뭐 G7 참여라든가 뭐 나토 정상회의 이런 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런 여행 금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국가들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 이제 아마 바이든 대통령 출국에 앞서서 여행 권고를 조금 완화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렇게 점점 해외 여행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의 이제 시작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한국 시간으로 9일이에요. 어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한국에서도 이제 7월을 기점으로 해외여행을 재개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제 9일에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얼마 안 남았죠?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해외여행이 아니라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 이게 좀 이상한데, 이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단체 여행이 이제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단체 여행을 기획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조직적이, 여행사 말을 하는 거겠죠. 여행사들이 조금 더 조직적이고 이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우선은 지금 해외여행 허가
규제를 풀면서 가장 먼저 단체 여행객에 한해서만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단체 여행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단체 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그러죠. 서로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가 간 협약을 말하는데, 이 트래블 버블이 가능한 국가들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나라에서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오시는 분들도 허가를 자가격리 없이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방역수칙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개별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여행객들은 아직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런 여행사들이 그 단체 여행객들 안에서 방역 관리라든가 이분들이 여기 개별 행동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한에서 한번 이제 이 단체 여행객, 단체 관광을 한번 허용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트래블 버블이 그러면 가능한 나라는 어디냐? 한국 정부가 밝힌 건 현재 이제 싱가포르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 외에 대만이라든가 태국, 괌, 사이판 이런 데서도 이제 추진 의사를 타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국가들이 이제 선택된 이유가 이들 나라가 좀 가장 먼저 그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진작부터 이제 이런 트래블 버블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대만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창 이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세에 있죠. 그런데 그 대만이 이번에 포함된 이유가 이 트래블 버블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게 서로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과는 아마도 이게 가능할 것 같고, 뭐 괌이 들어갔어요. 이게 미국령인데 괌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미국은 아직 그 트래블 버블 대상국이 아니에요. 괌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과연 만약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미국은 포함이 안 됐지만 지금 트래블 버블이 가능한 이런 국가들에 계시는 한인분들이 한국에 있는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데 자가격리 없이 가려면 그러면 단체 관광에 포함이 돼서 이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단체 관광객들의 개별 활동이 전혀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단체 관광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동선 이외에 다른 동선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단체 관광객들을 받겠다. 그러니까 우선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에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뭐 지인이나 친구나 이렇게 만나러 가는 그런 여행은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이 그 한국으로 갈 때 자가격리 없이 가족들 방문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체 관광객들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 그것도 트래블 버블이 서로 협약이 된 국가에 한해서만 시행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그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굉장히 앞으로 이걸 시작으로 차츰차츰 이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지금 해외여행에 대해서 이제 오픈, 문을 열고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논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트래블 버블도 곧 조만간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단체 여행객 그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곧 이제 개별적으로 자가격리 없이 방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세계 국가들은 이런 상황이에요. 점점 해외여행에 대한 문을 열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한 발짝 더 앞으로 갔다. 그래서 이 해외여행이 모두 완화되는 그날 아마 이 전 세계 팬데믹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